일석여준고 만학도들의 꿈이 펼쳐졌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던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를 위해 의상은 물론 가발과 분장, 배경 소품도 손수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영어 말하기 대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마포아트 센터에서는 일석여준고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열심히 외우고 분장을 하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그중에서도 영어를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 꼭 배우고 싶은 과목이기도 한데 접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암송, 또 영어로 인사하기, 팝송 경연 대회 이런 걸 통해서 영어하고 좀 친숙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 일석여자 중고등학교는 가정과 경제 사정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배움의 꿈을 뒤늦게나마 이루려는 만학도들이 모여 열정을 꽃피우는 곳입니다. 80세의 나이로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도전하는 최고령 장일성 학생. 어깨 인대 수술을 하고 아직도 아프지만 보육교사로 당당히 서기 위해 참가하는 박봉녀 학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펼치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기쁩니다, 그냥. 18세 소녀 같은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만큼은 이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일석여고에 와서요, 암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매우 흥미롭고 진짜 내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주위 분들이 같은 학우들 모두 다 원어민 발음 같다고 막 시켜주니까 더 그냥 흥이 났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떨리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즐기겠습니다. 비록 발음이 서툴고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간절함을 알기에 관객석의 응원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뒤늦게 공부하는 늦깎이 주부 학생들이 끼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흥겹고 재미있는 축제의 시간이 됐습니다.